불리압의 치료는 첫 번째가 원인 분석을 잘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리압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골절부에 혈액 공급이 잘안 되는 원인이 하나가 있고, 안정성이 부족한 원인이 두 번째인데, 혈액 공급은 잘 되는데 안정성이 부족해서 뼈가 안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할 필요가 없고, 고정만 단단히 해주면 뼈가 저절로 알아서 붙습니다. 이런 것을 비후성 불리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정성은 있으나 혈액 공급이 잘안 돼서 뼈가 안 붙는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뼈 이식을 통해서 뼈가 붙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보통의 경우는 안정성도 부족하고 혈액 공급도 망가져 있는 경우들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뼈의 위치도 변형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불리압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럴 때는 기존에 들어있던 고정물을 제거해야 하고 다리 모양도 똑바로 맞추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불리압 부위를 수술을 통해서 노출을 시켜야 되고, 혈액 공급이 수술에 의해서 또 손상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안정적인 고정과 함께 뼈 이식도 같이 해줘야 되는 이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